안녕하세요.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학부모 교실 하브루타 편 술술 익히는 책 하브루타 강사 미소쌤 정윤선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의 대화로 술술 책 읽기 하브루타 시간입니다. 하브루타는 대화법입니다. 하브루타는 교육법입니다. 하브루타는 책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책을 함께 읽는 독서법입니다. 오늘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함께 경험해 보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하브루타의 정의와 하브루타 독서의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브루타는 유대인들이 3000년 넘게 토라와 탈무드를 학습했던 공부법입니다. 교육법입니다. 질문으로 대화하고 질문으로 토론하고 질문으로 논쟁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화를 어떻게 하시나요? 혼자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하브루타는 반드시 짝이 필요합니다. 짝을 지어 짝과 함께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이 하브루타입니다. 대화를 하는 것이니 함께하는 교육이겠죠? 함께하는 교육! 교실이 어떻게 될까요? 어수선하겠죠? 시끌벅적 소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아이들과 함께 떠드는 수다는 집에 와서까지 길게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도 수업시간에 들었던 내용보다 더 오래 남겠죠? 따라서 대화를 할 때 즐겁기 위해서는 짝에 공감이 필요합니다. 맞아 맞아! 좋아 좋아! 그래 그래! 끄덕끄덕! 추임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브루타는 짝의 공감이 힘이 됩니다. 그것은 하브루타의 어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브루타의 어원은 하베르입니다. 하베르는 짝, 친구, 파트너입니다. 술술 읽히는 책 하브루타 독서법의 첫 번째 짝은 누가 될까요? 바로 책입니다. 책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면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사오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책을 통해 나와 같은 생각, 다른 생각, 새로운 생각을 분류하고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브루타입니다. 그 시간이 책과의 하브루타 시간입니다. 또 어떤 짝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사진을 보시면 두 아이가 활짝 웃고 있습니다. 오, 또래 친구인 것 같아요. 또래 친구와의 대화는 어떤가요? 너무 즐겁죠? 즐거운 하브루타가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흥미있는 책을 함께 결정하고 함께 대화를 나눈 것이 중요합니다. 또 어떤 하브루타 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혹시 옆에 자녀분이 계신가요? 자녀분이 계시다면 나는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라고 말씀해 보세요. 만약 자녀가 부모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라고 말한다면 박수쳐 드리겠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최고의 짝이 되는 것이 바로 하브루타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브루타 독서법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100명의 스승보다 한 명의 아버지 스승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버드 입학 인터뷰에서 일상에서 나눈 아버지와의 하브루타가 하버드 입학 인터뷰보다 더 쉬웠다는 유대인 학생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생각의 힘을 기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떠세요? 오늘부터 대화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하브루타는 질문하는 교육입니다. 듣는 교육에서 벗어나 질문하는 것입니다. 엄마 이게 뭐야? 엄마 왜? 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답을 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대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하는 부모가 질문하는 아이를 만듭니다.
이렇게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해답의 주인이 됩니다. 대화와 토론, 논쟁을 하는 과정 안에서 문제 해결력을 습득하고 기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브르타가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입니다. 하브르타는 유대인들이 그 긴 시간 동안 일상생활에서 녹여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실천해야 할 될까요? 두 가지를 제안해 드립니다. 첫 번째, 하루에 10분이라도 자녀와 함께 자녀에게 집중해서 대화하고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제를 대화를 나눌 것인지 함께 하브르타를 해보세요. 언제 대화를 나눌 것인지 함께 대화를 나눠보세요. 실천하는 하브르타 두 번째 방법, 정기적으로 가족 식사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지속성이 중요하겠죠? 우리의 뇌는 자신의 습관을 옳은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부정적인 것도 옳은 것이라고 판단하겠죠? 따라서 부정적인 습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고치셔야 합니다. 지금 실행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실천하면서 습관화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족과 함께 어떻게 이루어 나갈까요? 우리는 오늘 하브르타 독서법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브르타 독서의 진행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짝과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짝과 함께 천천히 읽다 보면 텍스트에 집중하게 되겠죠. 만약 집중이 흐트러진다면 책과 다른 내용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소리로 읽다 보니 귀로 바로 전달이 돼요. 틀렸구나. 빨리 고쳐야지 하면서 텍스트에 다시 집중하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짝과 스토리 하브르타를 하는 것입니다. 텍스트를 읽고 짝과 함께 스토리를 요약하는 것입니다. 스토리를 요약하다 보면 저처럼 지금 떨려가지고 버벅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용 질문을 주면 도움이 됩니다. 질문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 질문이 내 안에 자리 잡다 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질문을 만들어요. 떠오르는 질문들이 많으시죠? 짝과 하브르타를 하면서 또 책을 읽으면서 떠올랐던 질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질문이 많아지면 모든 질문을 다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순서를 정해 짝과 하브르타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짝과 질문으로 하브르타를 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떠오른 질문, 텍스트의 내용을 보면서 떠오른 질문들을 친구와 짝과 함께 대화로 하브르타를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짝과 답을 하는 짝이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짝이 답하는 짝에게 질문을 하면 답하는 짝은 질문하는 짝의 질문으로 답을 합니다. 답을 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되질문을 합니다. 같은 질문으로 두 가지의 답을 듣는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기, 새롭게 생각하기, 그것이 하브르타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나누고 싶은 질문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질문을 서로 비교하며 내가 나누고 싶은 질문, 친구의 질문 중에 추천하고 싶은 질문, 또는 자녀의 질문 중에 최고의 질문을 뽑아주세요. 최고의 질문을 받은 자녀는 아마도 질문 만들기에 아마 흥미가 높아질 것입니다. 다음은 정리하기입니다. 시우르라고도 합니다. 전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학습 내용의 정리 단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의 짝 하브르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4명 이상의 인원이 동시에 같은 책을 읽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짝 하브르타를 하고 나누고 싶은 질문을 추천해 함께 모둠 하브르타를 진행합니다. 모둠 하브르타를 통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더 많이 들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가족 안에서 가족 하브루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브루타 독서의 진행 순서를 짧게 네 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도입 하브루타, 짝 하브루타, 모둠 하브루타, 시우르 단계입니다. 도입 하브루타는 책을 읽기 전 활동입니다. 책에 관심을 갖게 하고 동기를 유발하는 과정입니다. 짝 하브루타는 텍스트의 내용을 함께 읽고 질문하고 대화를 나누는 전개 하브루타입니다. 모둠 하브루타는 대화와 토론, 논쟁을 통한 복합적 사고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죠? 전체 친구들의 이야기를 함께 듣는 정리 단계, 시오르 단계를 꼭 거쳐야 합니다. 메타인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과정이 바로 시오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도입 하브루타, 하브루타의 독서 실제 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입 하브루타는 책을 읽기 전 활동입니다. 오늘은 제가 게으름과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게으름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시나요? 저는 늦잠, 밀린 설거지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계획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계획, 주간 계획, 월간 계획 또는 미래의 계획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떠올리셨나요? 지금부터 옆에 있는 짝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왜 그렇게 떠올리셨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게으름과 계획하면 혹시 떠오르는 동화가 있으신가요? 바로 개미와 배짱이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개미와 배짱이는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표지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바로 도입 하브루타입니다. 이제 실제 텍스트를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여름 신나는 노래. 무더운 여름날 배짱이가 나무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나무 아래에서는 개미가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고 있었지요. 이봐 개미, 너희들은 일하려고 태어났니? 배짱이는 여름 내내 일만 하는 개미를 보고 놀렸어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겨울 내내 굶는다고. 영차, 영차. 흥, 아직 시간이 많은걸. 난 노래를 부르며 더 놀 테야. 어느덧 여름이 가고 추운 겨울이 왔어요. 찬바람이 쌩쌩 불고 하얀 눈이 펑펑 쏟아졌지요.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추워. 배짱이는 먹이를 찾아 눈 속을 헤맸어요. 쫄쫄 굶어 걸을 힘도 없었지요. 겨우겨우 개미의 집을 발견하고는 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개미야, 먹을 것 좀 나눠주겠니? 제발. 어서 들어와.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많아. 개미 집 안에 들어간 배짱이는 따뜻한 난로가에 앉아 음식을 배불리 먹었어요. 개미야, 돈을 돌려서 미안해. 내가 어디서 갔어? 내년에는 함께 일하자. 배짱이는 그제야 놀기만 하고 개미를 비웃었던 것을 뉘우쳤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개미와 배짱이와 같은 내용이신가요? 옆에 있는 짝에게 스토리 하브루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짝과 하브루타를 하기 전에 질문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문장인 무더운 여름날 배짱이가 나무 위에서 놀이를 부르고 있었어요. 이것으로 예시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연 무더운 여름은 몇 월일까요? 배짱이는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무더운 여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싶나요? 이런 질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문장 안에서 여러 개의 질문들이 만들어졌죠? 또 어떤 질문을 만드셨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전체 내용의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카부르타 질문으로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질문은 내가 개미라면 겨울에 찾아온 배짱이에게 먹이를 나누어 줄까요? 개미처럼 미리 준비된 혹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배짱이가 다음의 여름에 개미와 함께 일을 했을까요? 내 주변에 배짱이와 닮은 사람이 있나요? 나는 배짱이처럼 반성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눔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또 주변 사람을 이야기하고 나를 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가지고 가족이 함께 모듬 하부르타를 진행하시는 것도 매우 좋겠죠? 그럼 이야기 정리 시간, 시오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하부르타에서 게으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혹시 짝과 하부르타를 하면서 변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생각 더하기 시간을 가져보세요. 개미와 배짱이를 통해 얻은 자신의 생각을 전체 친구들과 함께 말하고 듣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또한 제목 바꾸기 활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배짱의 반성이라는 제목으로 바꾸어 보고 싶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부모님들은 하부르타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하부르타는 유연한 대화법이다. 일상에서 하는 질문놀이이다. 경청과 공감의 듣기 기술의 쌓기이다. 피드백을 통해 생각의 확장을 이룬다. 대화의 기술이 변화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림책도 있네요. 그림책을 통해 나를 닮은 그림책도 찾아보시고 기억에 남는 그림책도 짝과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습니다. 그림책 하부르타는 그림 하부르타와 텍스트 하부르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강부터 6강까지 우리는 하부르타 독서에 실제로 그림책 하부르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하부르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하부르타의 첫 시간, 전체 정리하기, 시오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부르타란 무엇인지, 하부르타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부르타란 짝을 지어 짝과 함께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입니다. 하부르타의 과정은 도입 하부르타, 책이 읽기 전 활동이죠. 짝하부르타, 책을 읽고 질문으로 하부르타를 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모듬 하부르타, 그리고 전체 인원이 함께 정리하는 시오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미조쌤과 함께하는 하부르타 시간 어떠셨나요?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학부모 교실 하부르타 편 술술 익히는 책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질문이 내 안에 자리 잡도록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